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특별히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뭐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학생분이라든지 실무자,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질문은 약간 요약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누가 가르치는 게 맞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도 종교 전쟁이 될수 있긴 있어 보이는데, 무게중심에 따라가지고, 분명히, 찬반이 갈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 주장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이 사실 디자인 사이드 혹은 설계 사이드, 이쪽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받아보기보다 약간 CS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좀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 굉장히 듬뿍 담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들어보세요. 네. 물론 설계 쪽 사이드에서 볼수 있는 지점과 강조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편만하게 교육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설계 쪽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도, 그러니까 뭐각 대학교를 봐도 국내를 봐도 어쨌든 설계 사이드에서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가르치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라고 친다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열매가 지금 현 작금의 상황인 거고 저는 약간 CS적인 어프로치를 하자라는 이제 관점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또 CS적인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또 다시 디자인적 어프로치로 이제 돌아와서 밸런스를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이 커지겠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나름의 어떤 교육자로서 봤을 때 이게 디자인 사이드에서 보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CS 쪽에서 보는 사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요즘 판단이 되는 기분들이 많이 있어서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도구를 배우는 관점이죠. 도구. 도구를 배우는 관점이고 도구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을 하는 프로세스도 바뀌겠죠. 예를 들면 내가 플라스틱이라는 재료가 있어. 그럼 이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를 다루는 도구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프로세스라는 게 생기겠죠. 근데 내가 뭐 그릇을 만든다던가, 뭐 집을 만든다던가, 자동차를 만든다던가, 어쨌든 플라스틱이라는 재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재료와 도구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도구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려면은 디자인 사이드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 소프트웨어 툴들은, 특별히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삐딱하게 되게 크리티컬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간만큼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더스탠딩의 한끗 차이가 잘못되면은 그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도 학생 때 배움을 받아봤고 또 가르쳐도 학교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도구의 이용을 안 당하려면 도구의 제한을 안 받으려면 도구를 풀리 우리가 정복을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그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바이어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편견도 없어지고, 그거의 장단점을 내가 명확하게 알거든. 그 장단점을 내가 알아야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딴 쪽에 쓸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뭐 되게 지네릭한 툴이니까 내가 어디다 쓰던 간에 내 사고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도구니까 그걸 도와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 도구를 CS적인 어프로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니까 3D 툴이니까, 코딩이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드, 디자인 사이드 말고요. 그런 사이드의 어떤 엔지니어링적 측면의 관점들이 조금 밸런스를 잡는 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 난 이걸 얘를 여기까지 배워야겠다. 아, 내가 하고 싶은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겠다라는 지도가 그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처음 건축을 시작했던 20년 전과 그리고 10년 전, 그리고 요즘은 이 소프트웨어의 의존성이 과거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하급수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더욱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거를 좀 풀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어떤 뭐 튜토리얼 같은 거 보고, 그냥 디자인 사이드에서 이런 게 있어. 물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할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저는 항상 그래요. 디자인을 하거나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산다고 친다면 명확하게 한번 이걸 이해해봐라. 정말 명확하게 완전히 풀리 이걸 이해하면은 평생에 걸쳐서 도움이 되거든요. 평생에 걸쳐서 도움이 돼요. 그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코딩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3D 툴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다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만 이거를 풀리 이해를 하게 되면 생태계가 머릿속에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 디자인 사이드로 보던 CS 사이드로 보던 이게 다 화해가 돼. 충돌이 없단 말이죠. 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아 이거 이렇게 당연히 돼야지.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코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보면은 좀더 툴을 공부할 때 우리가 누가 가르치는 게 맞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약간 툴을 좀 정통한 어떤 CS 관 쪽,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우리가 툴을 조금 배울 필요가 됐다, 이제는. 한 20년 전에는 우리가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펜대가 더 익숙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진짜 애플리케이션도 어렸을 때부터 다 해왔고,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포토샵, 뭐, 맥스, 스케치업 이런 것들도 쉽게 쉽게 배우고, 그만큼 인텔리전스가 도약을 했단 말이에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우리 툴에 대한 교육도 따라가줘야 된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툴의 공부를 할때 조금 건축 사이드라든지 특별히 건축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에서는 CS 쪽에 좀 약간 그런 코드 쪽에 좀 정통한 부분이 디자인 사이드에서 오신 분들 말고 조금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래픽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 사이드에서 툴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습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 저도 사실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가지고 양쪽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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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까지 자라온 상태니까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이게 사실 문제의 발단이기도 한데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수업이라든지 커리큘럼을 짜거나 아니면 뭐 어느 사람을 뭐 뽑아야겠냐 이 자리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 같은 걸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축가 라이센스가 있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근데 여전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 말고, 저는, 일단 건축하시는 사람들 말고, 진짜 CS 쪽이라든지 그래픽스 쪽 전공했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콜롬이나 사이아크, 막, 이런 학교들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가르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좀 기존, 왜, 과거의 것을 반복하면서 전혀 다른 미래가 나오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인세인하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럼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건축과 어떤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보다도 좀더 약간 그래픽스 쪽이라든지 CS 쪽이라든지 모션 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화학 반응을 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좀더 구체화시키면은 좀더 순화시켜서 혹은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블럼, 그러니까 디자인 이슈를 풀기 위해서 컴퓨터를 쓸 텐데 컴퓨터 쓸때 쓰고 이제 코딩을 할 텐데 이걸 할때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야 되거든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이 있죠. 뭐 불리언이나 스트링, 더블 이런 숫자, 문자 결국 다 숫자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들 이 프라블럼을 잘 추상화해 가지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런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들을 가지고요. 이러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코딩으로 짤수 있냐 없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강사 같은 걸 뽑을 때 석사 이상 이렇게 뽑잖아요. 뭐. 그죠? 학사는 잘안 뽑잖아요. 예, 뭐 석사 이상 딱 라이센스 소지자 이렇게 바이너리 컨디션 딱딱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짤수 있는 자.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면 뭐 학원 강의가 됐던 뭐 학교 강의가 됐던 뭐 워크샵이 됐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본 사람. 과거에. 그래서 결국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고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게 어떤 목적을 지향하면 그게 이제 디자인 이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실제 코딩을 할수 있는 사람과 이거를 상상력 혹은 그냥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과는 아예 어프로치 자체가 다르고 내부적으로도 다르고 그냥 움직이는 플레이그라운드의 그 차원이 달라요. 예, 어떤 지구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 혹은 이 우주를 넘어선 전혀 다른 물리적 차원처럼 아예 그냥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툴링, 뭐 3D 그래픽도 마찬가지고요. 코딩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건축 사이드 트레이닝 된 사람들이 와서는 지금의 그냥 약간의 한좀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차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바뀌겠죠? 예, 네, 바뀔 것 같고,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산업, 전혀 그 커팅 엣지를 그 산업을 이끌고 가는 그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배워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시 디자인 사이드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티칭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도구 이해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거든요. 오해가 없어지고, 그러려면은 이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선 기술이 인디비주얼을 다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이해하고 캐치하려면은 파운데이션이 중요한데, 그런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점유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높은 쪽에 더 시간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차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해가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그런 관점도 분명히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건축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면서 컴퓨테이션 하면 이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컴퓨테이션을 하면서 건축을 바라볼지, 건축을 하면서 컴퓨테이션을 사용할지, 이두 개의 갭도 완전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언더스탠딩 자체가 아예 달라버려요. 왜냐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건축에 대한 디자인에서 바라보는 어떤 툴링, 그리고 이런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관점, 어떤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자인 이슈,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경 쓸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도 아예 다르고, 크리테리아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두 개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건축 디자인을 향해서 서포트하는 관점이라고 친다면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다 여러 가지의 어떤 전통적인 그들만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이 있고 강점들이 있고, 각각의 산업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리스펙트하면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어떤 뭐가 있고 그걸 서포트하는 관점이 아니라 각자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화해하고 이해하냐의 관점으로 본다면 과거의 어프로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더 확장이 되면은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그래왔고 좀 새로운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컴퓨테이션 디자인, 코딩, 뭐 3D 그래픽스 쪽 이쪽 과연 누가 가르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분야의 좀 전문가들, 그 분야의 그 도구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가르치는 게 산업에 좀더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것 같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래했으니까 이제는 좀 바꾸자고 한다면 그 바꾸는 방향성을 뭘로 보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